천안시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때늦은 무더운 날씨로 심한 악취와 벌레까지 많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지 않은 불법 쓰레기에 대해 천안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법 배출 쓰레기의 반입을 저지하자 천안시는 지난 16일 갑자기 그동안 수거해가던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천안시가 쓰레기 대란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시 발표에 따르면 천안시 생활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334톤가량이며 이 중 백석동 소각장에서 200톤을 소각하고 24톤은 재활용되고 있으며 약 110톤은 목천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이 끝난 지난 12일 목천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매립되는 불법 배출 쓰레기가 40여 톤에 달한다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쓰레기는 매립할 수 없다며 불법 쓰레기 반입을 저지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갑자기 불법 배출 쓰레기 집중 단속을 진행하며 기배출된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등 시민들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양상을 보이며 천안시가 쓰레기 대란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쓰레기에 함께 버려진 종량제 봉투마저 수거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천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여러 번 분리수거와 불법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규제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걸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민의식도 오히려 시민이 우리 천안시민이 자꾸 인구가 늘고 있는데 거꾸로 종량제 판매 액수는 줄고 있더라.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1차 매립이 이제 끝났는데 2차 매립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제 없이 만연하게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존 종료 시간이 2032년도로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상태로 들어오면 약 한 10년도 못 가서 이게 종료되지 않느냐. 그럼 과연 천안시 쓰레기가 어디다가 또 매립을 할 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천안시는 주민지원협의체 핑계말을 대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만 매립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백석동 소각장 2호기가 완성될 때까지 아산 소각장으로 보낼 계획이고 계도가 아닌 집중단속으로 불법 배출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배출 쓰레기를 무조건 수거하는 수거업체에 아무런 조치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제동을 걸자 부랴부랴 대책 세우기에 급급한 천안시의 청소 행정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천안시가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29톤이지만 지난주 발표한 쓰레기량은 334톤으로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천안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춤축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축제,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천안 풍타령 춤축제 2014. 9월 30일 저녁 7시 천안 삼거리공원 특설무대에서 국내 최고의 인기 가수, 제국의 아이들, 김장훈, 장윤정, 알리, 박현빈, 정훈이 등이 출연하는 폭발적인 무대. 춤으로 하나 되는 세상,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4 축하음악회. 많은 성원 바랍니다.